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희한수산입니다. 오늘 총 28척이네요. 배가 안강망 20척, 자망 8척. 황서거 좀 보이고요. 황서거, 황시리, 깡치, 막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병어. 병어는 조금 시세들이 오르고 있어요. 참돔. 지지난주에 지도에서 이제 지도가 병어 값이 좀 시즌에는 조금 더 나갑니다. 30미가 막 60만원까지 막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30 후반, 40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배마다 보시면 병어가 지금 2배는 없잖아요. 2배는 저만큼 있어요. 배마다 이제 고기 잡는 게 틀리니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배마다 또 병어 사이즈가 다 틀려요. 같은 30미도, 같은 20미도. 지금 얘는 엄청 큽니다. 끝에 보통 이렇게 두 마리, 네 마리 정도는 엄청 큰 걸 나요. 많이 잡은 배는 이제 고기에 평균을 내서 고루고루 담아지겠지만, 양이 적을 때는 다 틀립니다. 어떤 건 30미가 엄청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배는 20미도 홀쭉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30미도 배마다 메이커가 다 조금씩 틀려요. 풀치, 풀치 바로 위에 거. 풀치 바로 위에 거가 2.5G 나와요. 이런 것들이 10만원 초중반 형성되고, 풀치는 10만원 안쪽. 볼 때 큰 거. 덕자가 지금 많이 안 나와서 이야기 많은데, 황서가 이렇게 보시면 작은 거, 큰 거 분류해 놨네요. 작은 거, 바닥에 떨어진 거, 뭐 이렇게 요만해요. 작은 거, 큰 거, 장단점이 있겠죠. 작은 건 부드러워서 손질할 때 대가리 띄고 그냥 저희는 말리는데, 선풍기에서 작은 걸수록 부드럽고, 크고 할수록 가운데 뼈가 이제 뻐시긴 하죠. 장단점 있어요. 찾는 사람 기호에 따라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말려서 쪼려들고 이러신 분들은 작은 것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밴댕이, 서대, 빡대네요. 서대 새끼도 있고, 우럭. 빡대, 서대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군산이 이제 빡대가 유명하죠. 이제 서대는 여수에서 작은 것들을 해가지고 청무침에서 먹는 걸로 유명하고, 갑오징어, 홍어. 이게 중성대 안강망 홍어입니다. 이게 보통 매입하면 한 일주일 정도 물기가 빠져야 돼요. 근데 그 완전 생물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개인 기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기도 홍어 한두 마리 있고, 옆에도 이렇게 보면 황서거를 잘잘한 거. 아이고, 근데 이게 일이 많긴 많아요. 고기값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 못 펴요.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해야지. 혼자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특히나 이 잘잘한 것들은 쬐깐하잖아요. 손바닥에 보시면 이놈은 좀 더 떼실하고 크고, 가격이 아무래도 이 친구가 큰 놈들이 조금 더 있죠. 끝에는 밴댕이하고, 이 집은 분류 안 돼 있으니까 막 섞여 있죠. 보면 이렇게 두 마리 잡고, 그 위에 크고. 자망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망 병어배 왔어요. 자망배들이 비닐이 더 많습니다. 지들끼리 안 부딪히고 그물에 걸려서 지 혼자 있으니까. 안강망 새들은
그물을 싸잡아 올리면 지들끼리 막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비닐이 훨씬 적어요. 안강망 중선배들이 얘들은 비닐이 조금 더 많고요. 조업을 또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고기가 가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비금병어를 또 알아준 비금도 옆에서 잡은 거를 또 끈의 앞바다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먼 바다일수록 고기가 더 딱딱하겠죠. 식감이 돌돔이 철이라 돌돔 나왔네. 낚시꾼들의 로망. 선호해도 이거 맛있더라고요. 돌돔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저것도 아무리 죽은 고기라고 해도 민어 뭐 3kg에서 5kg, 6kg짜리들 키로수가 커질수록 단가가 많이 커져요. 뭐 작은 것들은 키로 만원, 중간 2만원, 그 위에 3만원, 이제 커지면 10kg 다 되면 4만원, 5만원씩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습니다. 자망 병어들 뒤에까지. 네, 금요일이라 택배는 오늘만 갑니다. 택배사 하루 쉽니다. 일요일 출발 안 되시고 오늘만. 이번 주는 택배가 될 듯 하네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밴드 오시면 조금 더 다양한 생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목포 수협 판장이 올해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쪽 북항에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